여섯 번째 주제는 complex root of a quadratic equation입니다. 네, 루트가 complex number인 경우죠. 지금 보다시피 complex number가 루트가 될 경우에, 그러니까 real number가 아닌 그러한 complex number죠. 그죠?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x축과 만나질 않죠. 이렇게 됩니다.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죠, 그죠? 솔루션.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? 이걸 한번 x의 루트를 구해보자는 거죠. 지난 과정 똑같습니다. 공식에 넣으면 간단하게 넣어죠. 그랬더니 이렇게 3 플러스 마이너스 i 루트 3인데, 이때 i를 여기 많이 보시다시피 루트 마이너스 10이잖아요. 요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. 루트 4, 루트 3, 그리고 마이너스 1.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죠. 그죠? 그러면은 이제 이 i 루트 3으로 하는데, i를 루트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루트 앞으로 당겨 놓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왜냐니까 이렇게 당겨 놓지 않으면 이게 루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. 자,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어떤 경우에 루트가 이미지너리 루트가 될 거냐 하는 거죠. C의 값이 무엇일 때 이미지너리 루트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건데, 그럼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.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그렇게 되잖아요. 그죠? 따라서 넣어보면 C가 8분의 9보다 클 때 그렇게 됩니다. 자, 자 다음은 바로 엑서사이즈입니다. 이번 아주 간단한 거죠.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